이 뜨거운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10월 30일 김포에서 열린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교통대책을 넘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분리가 되면 사실 김포시가 섬이 됩니다. 경기 남도와 북도는 사실 이질감이 있어서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희가 서울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하는 나라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퇴근, 통학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 그런 분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다른 도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메가시티로 더 확장한다면 도시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리시도 환영 입장입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됩니다. 구리를 서울로 가자! 구리를 서울로 가자! 또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나섰습니다. 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도 미래 이제 인구 축소에 관련된 도시의 축소 상황들을 겪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서울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기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포 신도시 편입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그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을 포괄하는 그런 대도시권의 행정적인 편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함께 가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총선용으로 나온 화두라고 해서 그 화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서울시는 서울시만 보고 경기도는 경기도만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라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이제 서울 뭐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던 확장된 서울시라고 얘기하던 그 주체가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경쟁력에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뭐 좀 돌파구라고 그럴까? 이제 그게 이제 행정구의 개편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을까? 어쩐 면에서는 서울시 확대가 아니라 서울시를 희석한다라고 봐요. 서울시가 누리는 브랜드 가치를 좀 더 확대해서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조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른바 메가 서울에 대해 서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반대고 찬성도 아닌데 그냥 황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누구나 다 이사 예상하지 않아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다 거둘 수는 없었다니까. 국토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우리나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메가시티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지방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청년은 점점 줄어갑니다. 수도권으로 가려면 그 고민은 좀 해보신 거 있어요? 항상 해요. 네, 항상 하는 게 보여주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저는 눈을 떴을 때 논밭이었어요. 산이 있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제 서울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견문이 달라요. 오죽하면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게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지방이라는 딱지가 나쁜 게 아닌데 지방도 충분히 매력적인 단어인데 이게 뭔가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김포나 하남이나 뭐 그 외 의왕 뭐 서울특별시 과천구 만약 그렇게 저희가 된다면 지방 사람들은 떠나겠죠. 예, 당연히 떠난다고 봐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점점 더 커진다면은 지방이라는 도시는 사실 존재 의미가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쪽 경기도 서울도 생존하고 공사 살아가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완전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살라고 이렇게 진짜 절규절규하고 호소하고 몸범치는데 왜 여기는 관심 안 가지고 왜 안 쳐다보나요? 서울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지만 지방의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예전에 훨씬 먼저 등장을 했었죠. 지방에서 이런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먼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런 김포 문제가 터지니까 전 국민적 관심을 이렇게 다 받는 거. 이거 되게 씁쓸한 거기도 해요. 서울은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일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좀 없애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목적이지만 비수도권은 메가시티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그냥 삶과 죽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서울만을 띄워놓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울의 문제는 지방의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유출, 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의 이런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서울에서 발생하는 집적의 불경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동산 가격, 부동산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절망, 결혼을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이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거예요. 국토를 좁게 쓰고 있어서.